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위클리 뉴스입니다. 천안 원도심에 올드타운을 조성하겠다. 박상돈 천안시장의 공약 사업인데요. 조선시대 행군인 화축관 복원 등 올드타운 조성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송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중앙초등학교 일원은 조선시대 천안군의 관아가 있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관아에는 현종과 숙종, 영조 등이 머물렀던 화축관이라는 행궁이 있었습니다. 관아에 있던 건물들은 대부분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고, 화축관의 물루인 영남루만이 천안 삼거리 공원으로 이전돼 보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옛 관아에 대한 학술적인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단법인 천안시 개발위원회와 천안시가 천안의 역사와 올드타운 조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선 천안군 관아시설과 행궁 재현 학술조사 연구에 대한 결과 보고와 올드타운 조성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이번 연구를 맡은 김영일 책임연구원은 과거 사진자료와 지적 원도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관아시설의 범위와 위치 등을 추정할 수 있었다며 향후 발굴 조사를 비롯한 중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관아시설에 대한 단계별 조사가 실행이 돼서 문안의 보존 및 역사성 회복에 대한 연구성과가 앞으로 더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제 발표에 나선 개발위원회 이노신 정책개발연구소장은 우리나라의 행궁 재현과 해외 올드타운 조성 사례를 소개하면서 올드타운 조성을 통해 천안의 역사와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단순한 어떤 그 고고학적인 재현이나 복원의 틀에 갇히지 말고 이것이 귀한 역사문화적 자원이자 그와 함께 또한 그 문화유산으로서 또 관광자원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원도심 올드타운 조성을 공약으로 내건 박상돈 시장도 올드타운 조성 사업은 천안의 역사문화 관광 자원이 재탄생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추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올드타운 조성은 천안의 미래 세대에게 천년의 역사를 지닌 우리 고장의 유구한 역사의 일단을 말해주는 핵심적인 미래 우리 천안의 문화 유산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편 지역 향토학자와 시의원, 언론인 등이 참여한 이날 토론회는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BTV 뉴스 송요한입니다. 아산 온양 이촉진구역 도시개발 사업이 다시 재개될 전망입니다. 지작물 보상 협의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아산시는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다시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8월 도시개발 사업 공사가 시작된 온양 이촉진구역 이른바 싸전지구입니다. 아산시는 LH와 협약을 맺고 이곳에 200세대 규모의 행복주택을 짓기로 했지만 1년 가까이 일부 지작물 보상협의에 난항을 겪으며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결국 아산시가 지난해 말 충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한 끝에 지작물 보상 문제는 일단락됐습니다. 이처럼 지작물에 대한 보상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도시개발 사업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아산시는 이달 안으로 사업지 내에 남은 5가구의 주거 이전이 끝나면 낡은 건물 등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철거 뒤 본격적인 공사는 7월부터 돌입하게 되며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개발 사업이 늦어지면서 행복주택 건립도 지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현재 행복주택에 대한 설계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로 LH 측은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아산시와 협의해 추진하겠다며 행복주택 건립 시기와 규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온양 이촉진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최대 과제인 보상 문제가 해결되면서 사업에도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행복도시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했죠. 그중 핵심이 바로 대학 용지를 주택 용지로 전환하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호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4-2 생활권에 있는 대학용지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지난달 말 이곳 대학용지 일부를 주택용지로 전환해 4,900세대 규모의 분양 또는 임대 형태의 공동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일부에선 이번 대책이 행복도시 대학 유치에 중대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세종시의회 대학 유치 특별위원회는 사전에 어떤 논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주택용지 전환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행복청의 대학 유치 의지에 대한 진정성이 의문스러운 상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이번 발표에 따라 4-2 생활권에 전체 6,300세대의 주택이 추가로 공급될 경우 초중고등학교 신설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어 결국 대학 유치에 필요한 부지는 본래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게 될 것이란 우려 섞인 관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대학 부지를 줄이고 주택 공급을 늘리는 국토부와 행복청의 정책은 사실상 세종시에 개별 대학 신설 및 유치를 가로막는 것이고요. 세종 테크노밸리와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서 자족기능 완성을 목표로 하는 세종시의 성장 동력을 잃게 하고 따라서 기업 유치에도 난항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세종 부동산 정책 시민연대 역시 차후 대학 유치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할 때 조금은 성급한 부분이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행복청은 행복도시 주택 추가 공급 물량 중 일부가 4-2 생활권 대학 연구용지에 산학형 클러스터 복합개발과 배후 주거 지원을 위해 입지하게 됐다며 아파트뿐 아니라 기숙사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학 유치가 쉽지 않은 만큼 부족한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맞다는 의견과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 대학 용지는 남겨두고 5-6생활권 주택 공급부터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향후 행복도시 개발 계획 변경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에서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사회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라는 3대 위기를 극복해 더불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이 깃든 곳,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의 의미가 담겨있는 이곳 세종시에서 저 양승조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을 선언합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장 중에 처음이자 민주당 내 유일한 충청권 주자입니다. 양 지사는 사회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 등 3대 위기를 극복해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사회 양극화 극복을 제1위 국정과제로 놓고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에 저 양승조가 여러분과 함께 혼신임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거와 교육, 의료 등 필수적인 생활비용을 국가가 책임져 고비용 각자 도생 사회를 저비용 상생 사회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양 지사는 충청 대망론에 불씨를 지피고 있지만 이낙연, 이재명, 정세균 등 다른 대권 주자들에 비해 낮은 인지도는 대권 가도의 최대 걸림돌입니다. 이에 대해 양 지사는 전국 투어 등을 통해 자신의 정책을 알려나간다면 이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점차 늘어날 것을 확신한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떨어져서 뭐 소위 말해 군소부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 있는데 아마 어느 정도 가면은 군소부가 아니라 유력후보로 발돋움한 날이 모자 나올 것이다 생각하고. 한편 민주당은 대선 180일 전에 후보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음 달부터 예비 경선에 착수해야 하지만 경선 연기론을 두고 당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양승조 충남지사의 대선 출마를 두고 국민의힘이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논평을 통해 국민들은 백신 수급에 대한 걱정과 부작용으로 혼란스럽고 자영업자들은 경제적으로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다며 양 지사는 충남도민의 고통과 한숨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권 노름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양 지사의 대선 출마로 도정 공백은 불보듯 뻔하다며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과 함께 도정 공백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산 지역 버스 승강장 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시설 노후화는 물론 일부 승강장의 버스 도착 시간 안내 번호는 황당하게도 국밥집이었는데요. 버스 승강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신도시 호수공원 버스 승강장. 버스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정보 시스템 대신 전선만 늘어져 있습니다. 의자엔 먼지만 수북합니다. 또 다른 버스 승강장. 버스 도착 시간 안내 번호로 전화를 해봤더니 국밥집입니다. 버스 노선이 없어지면서 버스가 다니지 않는 승강장 역시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아산시에 설치돼 있는 버스 승강장은 모두 1,500여 곳. 이 가운데 지난해 아산시가 합동 안전 점검을 진행한 승강장 수는 40곳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조미경 아산시의원은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비판하며 버스 승강장 실태 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아산시는 1,549개소의 승강장 중 40개소 합동 점검을 통한 7개소 조치 완료 결과를 내어놓았습니다. 본 의원은 보여주기식 요행을 바라는 행정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많은 버스 승강장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들, 바쁜 일상 속 조금의 불편함을 참아내는 시민들을 외면하는 행정은 아닌가요? 이에 대해 아산시는 올 하반기 예산을 확보해 아산 지역 전체 승강장에 대한 실태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정비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수능에 영어 절대평가가 도입되는 등 외국어 교육에 대한 중요도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에도 학교와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외국어 교육 지원이 가능한 기관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어떤 곳인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 해밀 중고등학교에 설치된 외국어 교육지원센터입니다. 8개의 특화된 강의실을 비롯해 책을 읽을 수 있는 북카페 등의 휴게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곳 세종 외국어 교육지원센터가 지난 두 달간의 시범 운영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초, 중, 고 각 학교급별 외국어 교육과정 지원을 비롯해 방과 후 과정을 직접 운영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종 외국어 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운영중심체로 변경하여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교육 전반에 대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중학교는 듣기와 말하기에, 고등학교는 읽기와 쓰기에 중점을 두고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학교를 적극 지원하고, 우선 직접적인 지원으론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직업과 관련된 영어 표현을 익히는 찾아가는 영어 진로교육과 개별 학생의 영어 회화 수준을 한 단계 올리는 토요 영어 몰입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학부모에겐 수준별 영어 회화와 자녀 영어 독서 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희망 교원을 대상으로도 지도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소규모 단위 학교와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 학력 보정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센터 전문가들이 학교를 찾아가거나 학생이 센터를 찾아오는 영어 교육 프로그램은 읍면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아울러 온라인 영어 도서관을 열어 3만여 권에 이르는 전자도서를 제공하고 센터 내부에 있는 북카페엔 2,300여 권의 외국어 도서를 비치
방문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시가 아산 맑은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품종인 해맑은 벼를 개발하고 첫 시범 재배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삼광벼에 비해 단백질 함량이 낮아 미질이 좋고 도복에도 강하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지역 대표 농산물인 아산 맑은쌀 생산 단지입니다. 파릇파릇한 모가 모짜리에서 논으로 옮겨 심어졌습니다. 신품종인 해맑은 벼입니다. 아산 맑은쌀의 경우 그동안 원료곡으로 미질이 좋은 삼광벼 품종을 사용해왔는데 전국적으로 재배 면적이 크게 늘면서 경쟁력이 내려가자 아산시와 농촌진흥청이 함께 새로운 품종을 개발한 겁니다. 지난해 개발된 해맑은 벼는 단백질 함량이 5.3%로 낮아 맛이 좋은 데다 도복에도 강해 삼광벼보다 재배도 수월합니다. 생산량 역시 삼광벼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해 영인과 둔포 지역 156헥타르에서 첫 시범 재배에 들어갔습니다. 좀 비료를 조금만 많이 주더라도 줄게 되면 그 도복이 좀 쉽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뭐 수량도 줄고 품질도 나빠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해맑은 벼는 삼광벼에 비해서 좀 도복에 좀 다소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산 농업기술센터는 우량 종자 확보를 위해 농촌진흥청 기본 식물을 활용한 자체 체종 단지를 운영하는 한편 충남 농업기술원 등과 업무 협약을 맺고 안정적인 종자 생산과 공급 체계를 구축한 상태입니다. 해 맑은 벼가 정착되면 품종 차별화로 인해 아산 맑은 쌀의 대외 경쟁력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포장재 리뉴얼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해서 그 소비자들이나 이런 대외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해맑은이 빠르게 정착하고 이렇게 재배 면적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산시는 올해 첫 시범 재배를 시작으로 2023년에는 1,000헥타르, 오는 2025년 이후에는 5,000헥타르까지 삼광벼를 해맑은 벼로 전환해 경쟁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민원 톡톡톡 시간입니다. 천안 시내버스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난폭운전, 불친절, 무정차 등 오랜 기간 문제 제기에도 개선은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천안의 시내버스 문제의 실태는 어떤 상황인지 민원 톡톡톡에서 취재했습니다. 제가 성정동에서 버스를 탔는데 그때 기사님이 운전을 되게 난폭하게 하셨어요. 사람이 내리기도 전에 문을 먼저 닫아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문에 끼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미처 못 내리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더 황당한 거는 그 이후에 사과 말씀이 한마디도 없으셨어요. 사람이 문에 끼어가지고 소리치고 이러면은 안전운전을 해주셔야 되는데 한결같이 계속 그게 난폭운전을 하시니까. 천안 시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토로해봤을 법한 시내버스 문제. 타고 있으면은 되게 운전을 좀 거칠게 하셔가지고 서 있으면 넘어지는 경우가 좀 있어. 오늘 아침에도 아마 6시 반차가 안 들어왔는지 들어오긴 들어올 거예요. 어쩌면 뭐 어쩌고서 또 핑계대면서 늦게 올 때도 있고 그래요. 왜 이렇게 차가 늦게 오느냐고, 2시 반에 오느냐고, 2시에 오는데 너무 늦었다고 그런 게 엄청 빨리 온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이에 천안시는 올해부터 시내버스 암행감찰단과 무정차, 승차 거부 등과 같은 법규 위반 행위로 1년간 3회의 처분을 받은 기사에게는 버스 운전 자격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는데요. 천안시장은 얼마 전 라이브 방송에서 암행감찰단과 삼진아웃제를 통해 시내버스 관련 민원이 약 60%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평가 지표에서도 개선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충청남도는 2년마다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경영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는데 이 결과 천안시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 3사 모두 2018년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했던 고객 만족 부분에서 소폭 상승하며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과연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저기 아줌마들이 아무래도 느리잖아요. 내리고 오르는데. 그러니까 많이 배려하는 것 같아요. 기분에 따라서 그냥 그러려면 해야죠. 뭐. 잘해주시는 분은 잘해주고 아닌 사람은 아니고. 승진아업자가 들어가면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많이 좋아진지는 잘 모르겠어요. 민원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난폭운전 문제. 관계자들은 그 이유로 열악한 근무 환경을 꼽았습니다. 실제로 천안 시내 버스 기사들은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격일 근무제는 근무 일수는 좀 원만하지만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도가 누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온양이나 안성 같은 경우는 한 3시간 갔다 와서 한 40분 정도 쉬고 근데 차가 밀리게 되면 쉬는 시간이 제대로 돌아오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왔다가 화장실만 가고 또 다시 운행을 나가야 되는 그런 그다음에 해차지 복지 문제. 뭐 남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그냥 버스 안에서 기사들이 쉬고 있어요. 대부분 시동을 끄면은 에어컨도 없고 그냥 더운 데 있어야 되고 또 이런 복지들이 제대로 안 갖춰지니까 아무래도 조금씩 잔재해서 그런 부분으로 발생이 될 수가 좀 있다고 봅니다. 무리한 배차 시스템에 따라 배차 시간을 맞추려다 보니 운전자는 과속, 무정차 등 무리를 하며 운행을 하게 되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에 천안시는 운전자의 근무 환경도 개선하고 시민도 편리하게 이용하는 시내버스를 만들고자 올해 시내버스 혁신추진단을 신설했습니다. 그동안 시내버스 민원이 접수되면 대중교통과에서 행정처분을 한 것에 그쳤다면 시내버스 혁신추진단은 난폭운전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추진단은 효율적인 시내버스 노선 체계와 버스 운전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준공영제와 일일 2교대제 도입을 검토 중에 있고 운전자의 운행 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 디지털 운행 기록계 DTG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난폭 운전의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운전하는 버스가 뭐 급출발을 어떻게 하는지 급정거라든지 그런 위험한 운전 행동을 몇 번 하는지 모두 분석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선의 문제인지 사람 그 운전기사의 운행 형태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런 그 도로 상황의 문제인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개선해서 서비스를 개선시키자. 그래서 이 DTG를 통해서 위험한 난폭운전을 막아내자는 게 이번 취지의 근본 목적입니다. 천안시 시내버스. 버스 운행에 대한 분석과 근무 환경 개선이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를 낮출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도서관에서 한 남성이 음란 행위를 했다는 글과 CCTV 영상 캡처 사진이 올라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천안 서북경찰서는 인터넷상에 올라온 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아파트에서 CCTV 영상 자료를 넘겨받아 신원 확인과 위법 행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도서관 출입 명부에 자신의 연락처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전해져 방역수칙 위반 여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지난 12일 페이스북 천안에서 전해드립니다 페이지에는 천안 모 아파트 도서관에서 중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 도서관 내 여자아이들을 보며 음란 행위를 했다는 제보 글과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BTV 위클리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